그녀의 이름은 이엘. 신의 사랑을 함모에 받아 태어난 신의 아이였지. 신의 아이라고요? 그래, 이엘은 신의 아이였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다는 건 알겠네요. 엄청나다는 수준이 아니지. 이 세계를 다스리는 신은 한 분이 아니야. 천계를 다스리는 천신, 마계를 다스리는 마신, 정령계를 다스리는 정령신, 그리고 이 모든 세상과 이 세계를 다스리는 신을 만든 주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신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 없어. 만물의 어머니이시니까. 그런 주신이 직접 만든 존재가 이엘인 거야. 아, 신기하네요. 어쨌든 말이야, 천년 전 이엘과 샤일은 연인 사이였어. 연인 사이요? 그래,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샤일이 이엘을 죽였다 그러더라고. 네? 죽여요? 자세한 건 본인들이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선생님. 응? 그 샤이 선생님이 죽였다는 이엘이 혹시 저인가요? 그래, 네가 맞을 거야. 그런데 왜 저는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죠? 전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글쎄? 누군진 모르겠지만 누군가 네 기억을 봉인해둔 것 같네? 그럼 봉인을 풀 방법은 있는 건가요? 세상엔 영원한 마법은 없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풀리게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아, 감사합니다. 그래, 많이 놀랐을 텐데 슬슬 쉬러 가봐. 아, 네.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안녕. 내가 이엘이라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천년 전엔 샤일 선생님이랑 연인? 이 세계를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이것저것 일이 터지는 거야. 대체 이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깜짝이야! 아이작 선생님? 안녕? 낙한방에서 나오는 길이니? 아, 네. 뭐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선생님은 위험한 느낌이야. 그럼 과거에 네가 샤일에게 죽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겠네? 아, 네, 들었어요. 그거 잘 기억해두는 게 좋아. 너의 기억 봉인은 점차 풀리게 되겠지. 하지만 너를 죽이려고 했던 샤일이 그 과정을 가만히 두고 보기만 할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속지 말고 조심하라는 뜻이야. 기억을 찾고 싶다면 내 방으로 찾아와. 네 기억 봉인을 바로 풀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조금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오늘은 기초 마법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속성 검사를 무사히 마친 여러분들의 몸속에는 만화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마다 만화의 속성이 다르죠. 하지만 속성에 따른 수업을 받기 전에 기초 마법을 배우면서 만화를 쓰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선 지팡이부터 소환해보는 걸로 하죠. 여러분들의 속성에 어울리는 지팡이가 나타날 거예요. 다들 지팡이 소환에 성공한 것 같으니 기초 마법 수업을 시작할게요.
마법을 쓰려면 몸속에 있는 만화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만화를 몸에서 지팡이까지 전달하고 전달된 만화가 자신의 속성 중 일부가 된다는 상상을 해야 돼요. 설명만 들어선 어렵죠? 다들 직접 해보는 게 낫겠네요. 마법이라고 해도 공부는 공부네. 힘든걸. 어? 샤인 선생님이잖아? 천년 전에 그런 사이였다는 것도 그렇고 나를 죽였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들은 지 얼마 안 지나서 그런가 괜히 불편하네. 왜 도망가는 거지? 그게... 라칸에게서 옛날 이야기를 들었나 보군. 그래, 알았다. 그나저나 사랑했던 연인이었다면서 대체 왜 죽인 걸까? 저, 선생님! 선생님은 왜 천년 전에 사랑했던 연인을 죽이셨던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전 다른 사람 이야기 같고 그냥 궁금해서요. 그건 네가 스스로 기억해냈으면 좋겠다. 네? 아,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 나는 널 천년을 기다렸다 해도 넌 기억이 없을 텐데. 네가 기억이 돌아오기 전까진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뭐야? 진짜 첫날부터 오늘까지 저 선생님은 안 이상한 적이 없네.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 답답해. 정말 내가 이 세계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거면 기억 봉인인가 뭔가부터 풀려야겠어. 그러고 보니 아이작 선생님이 내가 원한다면 방법을 찾아주신다고 하셨지? 아이작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겠다. 저 선생님?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많이 혼란스러웠지? 아, 뭐, 조금요. 여기 앉아서 조금만 기다려. 미리 준비해놨거든. 분명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신데 왜 자꾸 위험한 느낌이 드는 걸까? 자, 마셔. 기억의 봉인을 풀어주는 물약이야. 이걸 마시는 순간 넌 깊게 잠이 들고 과거의 기억을 보게 될 거야. 기억이 완벽할 거라고는 장담 못하지만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겠지. 아,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있겠어? 어때?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금방이라도 잠들 것 같... 그래, 잘 자려 미엘. 자고 일어나선 그때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랄게.